우리 존 신하님께서 다시 미스테리를 한 걸 알고 나서 현타 가지고 안 올리다가 하도 안 하니까 최근에 좀 올려주셨거든요. 예, 존 신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카페에다 자료 올려주신 분 항상 감사드려요. 당신들이 제 재산입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한 호숫가가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이곳은 히말라야입니다. 산맥 해발 5000m 정도 중턱에 가보면 루프쿤드라는 이름의 호수가 나타납니다. 해발 5000m 정도에 있는 이 루프쿤드 호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죠. 깊이도 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1년 중에 한 달 정도 빼곤 내내 얼어붙어 있습니다. 캠이 너무 큰가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저 연못 정도의 규모에 있는 이 호수가 해골호수라는 좀 섬뜩한 별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골호수라. 이 조그만 호수 바닥이 전부 해골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저 작은 규모의 호수에 500명이 넘는 해골들이 깔려있으니 말이죠. 말 그대로 해골호수에 걸맞는 모습인데, 묻혀있는 해골들은 수백 년이나 된 것들이지만 호수가 평소에 얼어붙어있기 때문에 1940년대가 될 때까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라는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추운 곳인 덕분인지 발견된 것들 중엔 아직도 살점이 남아있는 뼈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뼈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해골로 가득한 호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나 섬뜩한데 말이죠. 지리적 위치까지 생각하면 뭔가 되게 이상합니다. 땅바닥에 있어도 이상한데 해발 5000m까지 까마득한 산 중턱 호수에 왜 수백 명의 해골바가지 신세로 이 호수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부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인도를 침공했다 얼어붙은 그리고 얼어 죽게 된 일본군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여자나 어린아이들도 꽤나 많이 섞여 있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고 갈팡질팡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었다. 그들은 순례단이 아니었을까. 이 의견에 좀 더 초점이 더해졌고 유력해졌습니다. 실제로 시신들 상당수의 머리에 존나 큰 이 씨발 새끼 글 쓸 때 대갈박 존나 이런 걸 왜 쓰는 거야. 미스테리는 조금 예, 권위 있는 컨텐츠인데 예. 실제로 시신들 상당수의 머리에 굉장히 큰 둥근 물체에 맞아서 두개골이 부서진 자국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 설에 좀 더 초점이 가해졌습니다. 연도도 850년 정도라 이 호수에 얽힌 전설과 대충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호수에 있는 500구가 넘는 해골 시체는 전부 큰 우박에 맞아서 그들은 전부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이 호수에 대해 최근 다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의하면 40명 정도를 골라서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해보니 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850년경에 순례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최근인 1700년대의 시신이었습니다. 탄소 측정기로 측정을 해본 결과 말이죠. 거기다
순례단이었다면 대부분 인도 사람이어야 했는데 지중해 쪽에서 온 유럽인도 섞여 있고 심지어 동남아인까지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외국인들인 것이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외국인의 시신이 이 히말라야 5,000m 해발에 모두 모여서 해골이 될 가능성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거기에 뼈들의 연대가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천년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호수 바닥에는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시체들이 차곡차곡 모여들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천 년 동안 각자 다른 시기에 각자 다른 인종들이 히말라야 중턱의 얼음 호수에 모여들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야, 이거 졸라 신박한 이야기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외계인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발 5,000m까지 1,000년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이런 많은 시체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확률 왜 굳이 여기 와서 죽었을까요? 알트 시프트 뒤 눌러보세요. 어 된다. 어떻게 했어요? 그 기능이 나눠졌더라고요 이번에. 아 야무지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친엄마를 살해한 전교 2등 모범생 실화 사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가정집이 있습니다. 죽은 지 8개월 만에 발견된 중년 여성의 사체. 이에 대해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 박소영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과 목 쪽이 거의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꽤나 잔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발견 당시 집안의 모습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미 다 밝혀진 이후였고요. 결국 모자가 살던 집 안에 고3 아들 혼자 살면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8개월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생전 다정해 보이는 엄마와 아들의 사진. 자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을 살해한 아들의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의 친구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래도 전교 2, 3등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었던 친구였어요.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하는 그런 친구였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의 증언입니다. 영수요? 제가 보기에도 외모도 잘생겼었고 애가 참 매력있고 똑똑한 애였어요. 잘생기고 매력있고 똑똑한 엄친아 영수.
그때 당시 영수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영수의 어머니는 아주 불같은 분이었어요. 이 영수 친구 얼굴을 때리고 붙잡고 뭐 그런 학교에 찾아와서 그런 난동을 일으켰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꽤나 길게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어디 갔었을까요? 영수의 아버지는 영수의 어머니의 집착이 너무나도 무서워 집을 나온 지 5년째라고 합니다. 애 엄마와 연락도 끊고 가끔 영수와 통화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게 됐죠. 영수 엄마는 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영수랑 가끔 연락했었는데 차마 영수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줄이야. 영수는 어쩌다 엄마를 살해하게 되었을까요? 집안에 붙여진 메모들에 의하면 영수는 꽤나 어머니에게 과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영수는 어머니의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수의 24시간이 이랬습니다.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직접 관리하는 엄마. 10분이라도 늦으면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엄마의 꿈은 영수가 서울대에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전교 2, 3등, 전국의 4천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지만 엄마가 무서워 성적표를 위조하는 영수. 공부하다 책상 앞에서 조는 날엔 정신계조를 한답시고 골프채와 야구 배트로 매질을 가했죠. 오늘은 골프채 당첨.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50대씩 네 차례에 나눠 총 200대를 때리고 나서야 그만둡니다. 뭐 한낱 아줌마가 때려봐야 얼마나 때리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바지가 피로 물들 때까지 영수는 엄마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밥도 사흘간 한 끼도 주지 않으며 물만 먹이고 잠도 재우지 않고 그저 공부만 시킨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정신이 반쯤 나간 영수는 슬슬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잠든 엄마를 내려보는 영수. 이때 영수의 심장은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집어들게 됩니다. 엄마, 죽어버려! 그리고 영수는 주방에 있는 칼을 가져와 자고 있던 엄마를 보며 눈을 찌르면 한 방에 죽겠지. 그리고 엄마와의 몸싸움이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몸싸움이 끝나고
어머니는 눈에 찔린 채로 누워서 영수와 마주보며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영수야, 영수야, 엄마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날 죽일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엄마. 엄마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엄마, 미안해. 둘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는 엄마의 사체를 8개월간 안방에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학교도 가지 않는 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영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상히 여긴 아빠의 신고로 인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영수의 담당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몸에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영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해왔었거든요. 영수의 종아리 영수의 종아리엔 아예 살점이 색깔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엉덩이도 짝짝이었어요. 왼쪽은 골프채로 워낙 많이 맞아서 좀 내려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영수의 왼쪽 귀는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 이명이 계속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었고요. 그리고 드러나는 아동학대의 흔적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영수. 검거 당시 영수의 엉덩이 상태였습니다. 함께 목욕탕에 갔었던 친구가 그린 영수의 몸 상태. 그냥 온몸이 멍으로 물들어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영수의 집에 놀러 갔었던 다른 친구의 증언입니다. 제가 영수의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골프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골프채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보통 한 대도 맞지 않고 잘 자라는 아이들, 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건은 정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키운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전문가. 결국 영수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으로 호주나 미국 같은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영수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죠. 감옥에서 영수가 써내려간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야, 너무 씁쓸하다 이건 진짜로. 지금 과연 영수 씨는 뭐하고 지낼까요?
10년도 넘게 그 걸린 10년이 넘게 지난 그 사건이죠. 예. 가끔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요거 관련으로 예, 요걸 모티브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예. 봤었던 것 같아요. 영수 사건. 남은 시간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남은 시간 동안.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아빠가 죄책감이 되게 클 것 같아. 예. 이거는 엄마 잘못이 크죠. 예. 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들에게 좀 엇나간 부모들에게 많이 보이는 증상들이야. 내 자식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따돌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자신은 사회에서 떳떳했으면 좋겠어.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해놓고 자기 자식에게 그런 자기의 결핍을 투영해서 자식을 착취하는 그런 부모들이 아직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아빠도 방조한 게 크지. 이혼할 거였으면 확실하게 영수를 데리고 오든가 자기만 살려고 와이프한테 벗어나면 끝이야? 아빠도 나빠요. 예. 다음 미스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님은 자식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식 장사 해가지고 가장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그 나홀로 집의 그 주인공이었던 맥컬리 컬킨이었죠. 예. 나중에 이제 약물에 빠지고 엄청 피폐한 생활하다가 예. 자식이 잘 되는 바람에 참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쨌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예. 금수저라 그래가지고 애가 잘 자라는 건 또 아니에요. 유복하다 그래서 애가 알아서 크진 않아요. 예.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로서 자격을 잃은 자들, 실패한 가장들,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잘 자라기 힘들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부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실패작이었던 느낌들, 그 비애감들,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절대 부모처럼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반면교사를 삼고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거 보겠습니다.